내부는 서로 다 친하신 거죠? 아니요, 저희도 사실 그 엄청 친한 사이는 그게 아니에요. 뭐 상대 팀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사실 적으로 만난 맞네. 맞아. 경쟁하는 사이지만. 혹시 저희 넷도 적으로 만난 건가요? 적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이거 앞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되게 배우 목소리신 것 같아. 성우? 저희가 얘기했을 거 아닌가? 무슨 말에 성우 저렇게 웃는 거예요 지금? 성우 한 마디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렇게 웃는다고. 성우가 되게 웃긴 거 같아. 무슨 말 했다고 저렇게 웃는 거예요? 네, 너무 멀리 갔네요. 아, 이건 아닌 거 같다. 약간 우리 쪽 업계인 것 같아.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아,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진짜 여기서 만약에 매칭이 되면 그러면 연애를 하면 되게 어쩔 수 없이 공개 연애인데 정말 하실 수 있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가능하니까 나왔겠죠? 그렇죠. 저 그런 거 다 각오하고 네. 나올 리가 없으니까. 공개해야죠. 공개 연애해야죠. 나이도 다 이제 뭐. 그렇게 걱정할 만큼의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게 정답이네. 그러네. 기현 씨가 근데 되게 분위기를 잘 이끌어줬잖아요. 저희 이렇게 거의 진행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원래 그렇게 리드하는 스타일을 원래는 좋아해요. 되게 눈도 되게 크시잖아요, 기현 씨가. 근데 계속 아이컨택을 하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미팅 때도 그렇지만 저한테 관심이 있거나 좀 제가 관심 보이면 저는 눈을 많이 보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되게 뭔가 이렇게 자꾸 마주치니까 어쩔 수 없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술 못 하시는 분은 없어요? 없는 것 같네요. 네. 아, 그래요? 다들 술을 잘 먹는군요. 따볼게요. 네. 뭐 한마디 하고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 해요 그러면. 네. 네.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좋은 인연도 찾길 바랍니다. 정말요? 죄송해요. 뭔지 알죠 이거? 네, 알아봤어요. 소리 진짜 좋다. 소리가 엄청 크게 났네. 저요? 해봐. 근데 소리가 엄청